힘든데. 항상 저는 힘들어요. 힘들어요. 예. 힐링하게 해줄까? 아니. 힐링하게 해줄까? 아니. 지성이 사진 찾아줘. 아 진짜. 이 지성이랑 누가 나랑 시작했지? 누가 엮었어? 이거 누가 시작했어? 나와. 이거 누가 시작했어? 이 마크 나와. 야 마크야? 마크인가? 넌 가만히 있어도 귀여워. 와 제대로 시작 제대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잖아. 와! 왜 약점이 지성인데. 아. 자 이제 왜 약점이라고 하죠 지금? 지성이 있으면 쟤는 높잖아. 유일한 약점이 지성이. 약간 신기한 게 제노 형이 저를 너무 잘 알아서 연기하는 거 다 맞춰. 그러니까 서로가 아니 이게 난 너무 무서워. 같이 지내온 진짜 끈끈한. 그러면 지금 서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굉장히 피팅이는 신경쟁이 돼. 그죠. 야 이거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. 자 코인트 할게. 어 진짜 연습생 때 같다. 모르겠으면 이게 후와 진짜 연습생 같다. 스티브 제발 어디 다치지 마. 아 맨날 지성이만 지성이 형이 지성이 형 자꾸 고구마 있어. 아 형 봐봐요. 들어왔어. 예 잘한다. 탭에 정답은 없어요. 태반 네. 가고 싶은 대로 하는데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리듬을 약간 창조해내는 그런 약간 그런 느낌이 제일 중요하대. 내 마음대로 창조. 맞아. 중간기인데 다음 머리색 뭘로 해? 그거를 벌써 생각했어? 야 보라색 어때? 이거 컨텐츠 찍었잖아. 그거는 말하지. 아 네네네. 야 근데 보라색 어떨 것 같아? 너가? 지성이 보라색? 아니 지성이 보라색? 야 지성이 보라색 아니야. 난 개인적으로 이미 했어. 와 역시 제노밖에 없어! 얘 이미 했어! 근데 우리 다 몰랐어. 보라색으로 했어. 맞네. 맞아. 아, 그때 보라색이었어. 딱 전 맞대 보라색이었어? 그니까 우리도 아까 비하인드 때 찍고 제노만 알고 있어. 내가 야 보라색 뭔가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. 그래서 얘기했는데 재민이가 아 보라색 아닌 것 같아. 아니 약간 완전 퍼포 아니야. 보라색 완전 아니야. 뭔 소리야. 완전 완전 퍼포 아니었어. 내가 이거를 좀 날 봐. 깨트려 가지고 이거를 날 봐. 괜찮습니다. 날 봐. 잠시만. 날 봐. 그럼 일단 이거 해 이거. 됐어요. 아 잠깐. 막 낙지르는 거 아니? 에이. 괜찮습니다. 자 아름다워요. 진짜 이뻐. 아름다워요. 진짜 지성이는 매직 손인 것 같아요 근데. 신기해요. 모든 걸 부셔. 자 덕담도 한마디 해주시죠. 댄스 프로그램 열심히 하고 힘들 텐데 열심히 하고. 아 제노가 지성이를 와. 제노가 지성이를 귀엽다 한마디 해줘. 항상 귀엽다 지성아. 와. 와 말도 안 돼. 처음 들어봤어. 와 처음이야. 우와 사랑해. 와. Oh my god. 와. 끝까지 말도 안 돼. 끝까지 가위는 거 봐. 사랑해 그다음에 그 뭘 귀엽다. 귀엽다. 처음이에요. 와 제노야 진짜. 어 발전했다 너. 준호야. 자 지성아 많이 컸어. 준호야. 우리 형아가 한번 달아보려고 해. 여기 와우 들어올까요? 뭐해? 깜짝아. 아 지금 조용한 방송이야 약간. 그럼 뭐해? 안돼 형 여기인데 여기 저 벌레. 왜? 아 이거 들어올 거예요? 아 벌레 문 닫아야 돼 빨리 안돼. 안녕. 네 여러분 제노 형입니다. 이대로 가네요. 이런. 네, 어우 깜짝아. 오, 아 갑자기 공포 분위기야. 깜짝아. 아니. 어우 깜짝아. 소리가 되게 쨍쨍. 연습생 때인가 연습할 때 제 안경을 한번 밟아갖고 안경을 부신 적이 있었는데 그건 제노가 고의... 하도 버려가지고. 아니야 그 고의 안무 연습할 때만 안경을. 그러니까 지성이가 일부러 밟은 거예요. 그러니까 제노가 하도 지성이를 예뻐하고 사랑하잖아요. 그러니까 지성이 그게 너무 귀찮았던 거죠. 제노의 짝사랑이 지긋지긋하고 좀 귀찮다 보니까 아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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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미안해 미안해 오케이
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. 제노가 이제 지성이를 짝사랑하는. 근데 그거는 좀 유명해요. 저희가 너무 유명해. 너무 티가 나. 아니, 그... 아니 저번에 제가 지성이 막 예뻐하니까 그 질투하더라고. 그거는 진짜. 근데 이건 진짜였어. 어. 이거는 진짜였어.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. 맞아. 지성이랑 둘이서 밥을 시켜 먹으면은 되게 약간 왜 나는 안 불러라는 눈빛으로. 아 그럴 수 있죠. 그래서 좀 제노랑 지성이가 단둘이 있는 시간을 저희가 좀 만들어 주고 있어요. 아 그렇죠. 저 그냥 안 잡아도 돼. 와 제노 손 진짜 크다. 나도 손, 나도 손 진짜 잡아. 와 나도 진짜 큰데. 너 손 몇 개 잡아? 어 지성아 너는 처음에 뭐라고 했지? 축구보다 춤을 더 좋아하는 지, 박지성? 막열 맞아요. 박지성이나 재는 뭐라 했어? 너 잼? 아니요 그때는 재밌었어요. 그런 적 있었어. 아 오케이. 재노 잼 재노. 아니요 처음에는 아니었어. 처음에는 아, 처음엔 아니었어. 눈웃음? 아 맞다 맞다 눈 아, 눈웃음 맞아, 눈웃음이 매력적인 재노였나? 보여줘. 저는 되게 유명하잖아요. 안녕하세요. 나, 근데... 안녕하세요. 나 재민입니다. 안녕하세요. 나 재민입니다. 눈웃음 하면 여기가 깊겠어. 응? 네. 야. 내 거? 아, 내 거야? 그래서 이상한 게 아니라 난 이건 차라리 그걸 하지. 뭐? 셀캡 보이게 하지. 보이게요? 안 돼요. 안 돼요. 왜? 안 돼요. 아 왜냐면 좀 그래도 완벽한 상 그런 거는 보통 완벽한 상태에서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. 아니야 너 완벽해.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. 누구보다 완벽해. 그냥 이거 지금 말만 지금 번지를 한 거잖아. 너 나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? 당연히 형도 그렇게 생각하야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. 아 보여달래잖아. 팬분들은 그러죠. 근데 지금 제 방 상태는 안 될 것 같아요. 쟤는 아, 지금 브이앱 중이거든? 자 이제 저희가 또 지성이 성인 됐다고 한번 마셨잖아요. 네. 어 지성이가 취하니까 뽀뽀를 하든가요 안 하든가요? 제 발에 했어요. 완벽하지 않아? 눈 조금만 열어. 응? 아. 랄랄랄라. 오 마이 갓. 유치 유치. 야. 근데 지성이 아무 같은 지성이. 그다음에 엄청 있는 거지. 지성아, 소세지 먹을래? 지는 엔딩에 네. 음악 방송 엔딩에 넥타이를 귀여운 엔딩 예전 넥타이. 근데 그때 진짜 너무 형들이 막 저 막내를 쳐다보고 웃어가지고 제노 씨 왜 네. 그렇게 웃었어요? 아, 그러니까 뭔가 성공하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아~ 방해하려고 방해하려고 일부러 그게 일부러 형들이 막 너무 쳐다보고 있더라고. 그리고 제노 형 또 지성을 엄청 사랑해가지고 네, 네.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. 아 그렇게 사랑하면은 볼 마크처럼 이렇게 볼을 좀 이렇게 아~ 만져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근데 또 티를 내기 싫어요. 아 티를 내기 싫어요. 묘한 관계입니다. So you have six hyungs. Who is really a hyung and who is an eggy one? This is from Pauline. 제일 아~ 형다운 멤버 그리고 진짜 형 같지 않은 멤버. 꼽자면. 여섯 명 다 형 같지 애기, 않은 멤버일 것 같은데요. 솔직히 진짜 장난 아니라 약간 여섯 명 모두 다 진짜 가끔씩 애기 같고 가끔씩 정말 멋있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지만 맞아. 아, 그러네. 그래도 약간 평균적으로 그 평균적으로 약간 그래도 제노 형? 제노 형하고 마크 제 형 같다고? 애기 같아. 아 제노? 아. 제노가 아, 애기 같다고? 그 동생 같아. 애기랑 아니, 제노랑 야, 마크가 제노야. 더 동생 같다고? 제노야. 야 이거 좀 의외다. 근데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었는데 아니 제노가 이걸 들었으면 진짜 아 보고 싶다. 그냥 너 동생 같은 때가 많이 느껴져 이렇게. 아 진짜? 제노가? 아니 마크는 충분히 아니, 이해할 수 있어. 그럴 수 있어. 제노가? 제노 그럴 수 있어. 맞아. 약간 지성 씨 어떤 면에서 제노 씨가 좀 애기 같을까 애기 같아요? 일단 마크 형을 뭐 다 아니까 근데 제노 형은 진짜 잘 삐져요.
진짜 그건 맞아. 너무 잘 삐져요. 그래서 아 이런 거를 삐져 와 이렇게 제가 그래가지고. 0423님이 지성이가 가장 애기 같은 형으로 제노를 뽑았는데 제노 씨, 혹시 제노 씨 알고 있었나요? 아 이거 비밀이었나? 네 들었습니다. 네네. 아, 그 어느 프로그램에서 얘기를 예, 했더라고요. 예. 아 뭐 형 애기 같이 봐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. 오, 그래요? 좋아해, 좋아해. 어, 애기 같이 봐도 괜찮아요. 네. 예, 이분께 선물 보내드릴게요. 누구인가? 여보세요? 누구인가? 누가 기침 소리를 했나? 왜 전화 했어? 지금 그 여러분 장난 전화 하시면 안 돼요. 알겠죠? 지성이처럼 장난 전화 하시면 상대방도 왜? 나 지금 밥 먹고 있어가지고 이따 전화할게요. 어이가 없네. 아 대단한 동생이에요. 요즘 제노의 취미는? 나 이거 알 것 같아. 아, 나 이거 알 것 같은데. 지성이 알아. 알지. 지성이는 딱 너무 알아. 쉽잖아. 지성이는 딱 알아. It's so easy. 게임 아니야 게임? 나 뭐라 쓰는지 모르겠어. 너 바보. 요즘 지성이랑 아니 이거 아직도 하고 있어. 이성이랑 아, 같이 열심히 축구 게임 하고 맞아요. 내 눈을 봐봐. 행복해지겠네. 아니, 지금 사랑이 아니라고. 지금 사랑이 아니야. 아니야. 일단 얘들아 일단 진짜 한번 잡으자. 그래. 어, 잡으자. 아무도 그럼 너 티내줘야 돼. 너가 경찰인데 어? 그거 골랐는데 어? 아, 틀렸구나. 이게 경찰이야? 아니야. 제노가 제일 귀여워하는 지성이. Let's go. 네 이제 드디어 NCT의 제노 최 제노의 사랑이 없어졌습니다. 제노의 인형. 제노가 제일 사랑하는 동생. 네 박지성 씨 들어오세요. 와 인정했어. 가장 말이 많은 멤버? 숙소에 한번 오시면 그 숙소 나가고 싶으시면. 아 그래요? 네. 아, 그 정도면. 네. 안 그런 느낌인데. 드립을 진짜 쉬지를 않을. 끝. 숙소에서 있는 모습을 더 전 귀엽다고 생각하거든요. 오 왜? 지성이가 일단 생각보다 말이 굉장히 많고요.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장난치고 가니까 솔직히 귀엽거든요. 계속 나오겠죠 저는, 그 저는 모습이. 숙소에 있는 지성이 모습이 더 좋습니다. 제노가 지성이를 좋아하는 이유 이거 알아? 이걸 뽑았어. 말이 많아서. 아 이게 말이 많아서 안 좋을 때도 있지만 말이 많아서 분위기를 살리거나 말이 많아서 좋을 때가 있어 가끔. 지성아 조용히 해. 지성이는 춤을 되게 잘 추는 어린애라고. 춤 잘 추지? 네. 파핑을 되게 잘한대요. 네. 이렇게 소문을 듣고 만났는데 네. 너 춤 잘 춘다며 춤 한번 쳐주면 안 돼라고 했는데 끝까지 안 쳐줬어. 아니 팝 이거 팝 한 번만 해달라고 했는데 끝까지 안 해주는 거야. 왜 안 해줬어? 마크 형 파이팅! 사랑해요. 오. 안 돼. 저도 파이팅! 지성도 파이팅! 마지막 비디오 시비언. 자 이거 두 개 가져가서 이렇게 씻어. 어떻게 씻어요? 냉동 씻고 물 버리고 다시 씻고 물 버리고 해. 떡볶이 버리면 어떻게 돼요? 떡볶이 버리면 너는 이제 버리 뭐해? 이거 씻으면 되는 거야. 아 내가 전달해줄게. 어째 이상하다. 심각한 아, 내가 진영 형한테 항상 말하는데 그때 진영 형이 약간 화났어요. 아니 먹어요. 봐봐요 제가 형 밥 먹을 거예요 그래서 먹자고 형 뭐 먹을래 그래서 제가 한 일곱 개인가 메뉴를 얘기했어요. 근데 다 싫대요. 이유가 다 있어요. 그럼 네가 먹고 싶은 거 골라라. 모르겠대요. 맞아 이런 사람 제일 싫어.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? 나는 너무 미안해. 근데 뭘 할지 모르겠어. 오히려 공감할 땐 있어요. 왜냐면 진짜로 뭐가 먹고 싶어? 그것도 몰라.
근데 먹은 거 싫은 것도 약간 있어. 100원 고치 근데 100원 고치 근데 그러면 이 중에서 골라. 근데 그것도 모를 때가 있어. 근데 그래 놓고 내가 얘기해 준 거 결국 골랐어요. 맞아. 제노 형 닮았네. 좋아요와 구독,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. 안녕. 빠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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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빠이.